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격한 리서치, 오늘은 선진국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짜보겠습니다. 미국발 리스크 이제는 또 완화가 된 것인지, 은행발 리스크에서부터, 그리고 5월에는 또 FOMC 회의가 있는데, 이것을 앞두고는 시장에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라든지,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또 변화하고 있는지, 1분기 실적 시즌까지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최보원 애널리스트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4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4월 전망을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3월은 꽤나 올라왔어요. 바닥을 찍고. 꽤나 올라왔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네. 거의 한2% 정도 올랐다라고 2, 아. 3% 정도 예. 올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이 3월 10일 전후로 해서 급락한 맞아요. 이후에 예. 거의 6% 넘게 올라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지수별로도 조금은 큰 기업들, 그리고 나스닥 지수와 같은 경우가 크게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심리적으로 이러한 상황인데도 너무나도 잘 오른 게 아니냐, 이러한 기분이 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4월에도 이런 기분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기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이어질 수가 있겠지만 네.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여러 가지 요인들 말씀을 주셨지만 상승 요인들 그리고 하락하는 요인들이 혼재가 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수가 구조적으로 오르기보다는 등락을 반복을 하는 구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무래도 미국, 유럽, 일본 쪽에 동시에 좀 반영이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연동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1월부터 3월까지는 아무래도 1월부터 2월까지는 아무래도 내부적인 요인에 흔들렸는데 일본은 조금 더 미국과 함께 간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닝 시즌도 있고 은행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구조적으로 오르기보다는 조금 오르면 조금만 쉬어가고 쉬어가는 기간이 길어지면 조금은 올라가고 이러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4월이다라는 측면 보실 수 네. 있겠습니다. 선진국 내에서 본다면은 일본이나 유럽 대비해서는 미국이 여전히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반발 매수세가 조금은 더 유입이 될수 있는 환경이기는 한데, 그와 함께 하방 압력 역시도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등락 반복이 될수 있는 환경이기는 하지만 2022년의 지수 하락 요인들이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지수 하방을 조금은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3월에 미국 증시에 등락이 있었던 것, 3월 초에 SVB를 필두로 한 은행권의 리스크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좀 봉합이 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이제? 봉합이 되었다라고 예.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도 많으신 것 아, 그래요? 같더라고요. 예.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급한 불은 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네. 잔불들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중앙은행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라고는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우선에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이슈들이 아직까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완전히 방심을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미국의 은행들의 실적이라든지 현황들은 어떻습니까? 은행들의 실적과 예. 현황 또 이제 보실 수가 있겠지만 예. 절대적인 추이로도 한번 살펴보시면 확실히 그 사태 이후에 전망치 자체가 금융업체들 위주로 상당히 하향 조정이 크게 됐더라고요. 예. 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은행 업체들 확실히 이제 약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 조심스럽게 이제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투자 심리 자체가 빠르게 회복이 되는 환경은 아니구나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리, 그리고 네. 생각, 이런 식으로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지표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네. 주의를 하셔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좀 있으신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은행 내에서도 예금이 계속해서 인출이 되고 있는 게 연속적으로 보여진다라는 네. 점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실현 손실과 같은 경우가 국채 금리 다시 하락을 하면 이제 괜찮지 않느냐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고 정부가 개입을 하면 다시 또 커질 수가 있다라는 환경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아예 해소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도 이 바이든 대통령 차원에서 언급이 있었는데 네. 이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덜 부각이 되더라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중소형 은행들, 즉 기존에는 2,500억 달러 이상의 기업들만 규제가 적용이 되고 그 밑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기준이 2,500에서 1,000억 달러로 확실히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즉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영향은 지켜봐야 되는 게 사실이다라는 점 보실 수 있겠고요. 네, 규제가 이렇게 강화된다면은 뭐 은행의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약간 둔화가 되면서 경기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이 대출과 관련을 해서도 확실히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규제가 너무나도 강해지면 네. 지금 당장 할까 하다가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런 심리가 좀 반영이 되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은행 차원에서도 한 번 더 체크를 하게 되고 빌리는 그렇죠. 쪽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더 조심스러워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대출의 수급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유동성이 조금은 더 위축이 될 수가 있고 경기 까지도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 신용 경색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를 할 수 없는 건 사실이다라는 점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미시련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국채 금리와 상당히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의 안정화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측면에서도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네. 요인이 되는 게 바로 이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인상이 되느냐라는 그렇죠. 점인데 지금까지도 이 기준금리의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상반기는 조금은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4월에는 FOMC 회의가 없고 5월에 있게 되는데 5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결 가능성이 약간 더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 하세요.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전망치 자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한 번 정도 더 인상을 하고 그리고 상반기 중에는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될 가능성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주가 흐름 차원에서는 네. 그 확률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등락이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조적인 상승 혹은 하락이 나타나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 국면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또 한 가지 이유시고요. 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예상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금리 동향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또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금이 또 인출되고 있는 것이 리스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금이 인출돼서 증시에 들어오면은 사실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디로 가고 있나요? 증시로 가면 정말 좋은 접근이었네요. 너무 긍정적으로 돌렸나? 아닙니다. 또 너무 좋은 발언을 네. 해주셨는데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국면을 좀 찾아가는 이런 예. 자금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MMF 상품들 같은 경우를 이제 미국에서도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또 한 가지 나타나는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 상당히 좀 공격적인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조금은 더 이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아지는 업종들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예로 보면은 은행과 같은 경우에도 예금이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중소형 은행에서 대형 은행으로 조금 네. 이동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보통은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사이즈별로 보셔서 지금 같은 환경에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중소형주 그리고 대형주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급이 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쏠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네. 3월도 생각보다 견조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대형, 중소형주로 구분해서 대형주는 조금은 더 보실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주가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4월에는 또 어닝 시즌이 미국도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어닝 시즌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지금 너무 이렇게 기대감이 가득 차게 이렇게 질문을 아, 해주셨는데, 예. 사실은 이렇게 아직까지는 1분기도 네. 이제 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매출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EPS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한4% 정도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이 은행 사태가 지속이 되면서 5% 가까이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즉,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 보수적인 이제 기대감 자체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실적 기대감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번 어닝 시즌도 조금은 멀티플이 상향이 되기에는 힘든 환경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그 리포트를 보니까 네. 어닝과 관련해서 업종별로 예상을 좀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네, 여기서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전체 S&P 500 지수와 같은 경우는 1분기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약5%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종별로도 살펴보시면은 경기 민감주, 그 중에서도 3월에 반등이 컸던 업체들 이익이 조금은 더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오르기는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쪽 왼쪽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경기 소비재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실적 기대감은 크지 않지만 오른쪽으로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연간으로 살펴보시면 사실 S&P 500 지수는 뭐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연초 대비로 하향 조정은 됐지만 여전히 플러스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1분기가 마이너스고 연간이 플러스면은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상반기는 부진하지만 연간으로는 아니 하반기는 조금은 더 올라가 여력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러면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데 이런 국면이 이어질 수 있고 하반기 조금은 더 상승 동력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1분기 예상 EPS 증가율이나 연간 예상 EPS 증가율을 보면 가장 높은 것이 경기 소비재인데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인 건가요? 경기 소비재는 이제 예.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뭐 테슬라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아, 예. 리테일 업체들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YOY 전년 동기 대비이기 때문에 예. 지난해 상당히 좀 부진했던 부문이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구분을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엔터 아그 중에서도 여행과 관련된 부문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제 실적 자체가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됨에도 둔화가 된다고요? 경기 소비재 업체들보다도 S&P 500 예. 지수 EPS가 감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됨에도 예. 리오프닝과 관련된 업체들, 중국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인 만큼 해당 기업들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전체 경기 소비재 업체들이 아니더라도 업종이 아니더라도 네. 그런 업체들은 조금 더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이 물론 선진국은 아니지만 선진국 굿이니까. 아, 근데 네. 중국의 요즘에 여전히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대감은 당연히 살아 있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그 어제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생일이어가지고 아, 잠시 이제 축하드려요. 명동에 이렇게 휙 예. 지나갔는데 그쪽에 중국 분들이 상당히 아, 많아지셨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예. 이거는 지표로 볼 때보다 이 체감적으로 느끼다 보니까 확실히 이 해외 이동이 재개가 되었다는 거는 무시하지 못하겠구나라는 네. 측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생각보다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의 기대치만큼 빠르게 회복은 하고 있지 않지만 지표는 계속해서 봉쇄를 했을 때보다는 서서히 개선은 되고 있더라라는 측면을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같은 경우에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연간 EPS 증가율 보면 커뮤니케이션 쪽이 높잖아요. 이쪽이 뭐 플랫폼 기업들 그쪽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알파벳 아, 업체들 그리고 예. 저희가 이제 보실 수 있는 메타 플랫폼스 이러한 업체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는 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되면은 조금은 더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업체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꼼지님께서, 저도 어제 명동 갔는데, 이렇게 문제, 답을 달아주셨어요. 네, 케이트 판다님은 또 생일 케이크를 아, 네,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여러분.
하고 계시군요. 네, 그렇다면은 선진국 4월 전략을 어떻게 짜볼까요? 아무래도 지수 차원에서는 조금은 이제 네. 재미가 없게 보일 수는 있지만 확실히 그 속에서는 차별화되는 국면이 강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4월 중순에는 미국에서도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중순에는 편성성이 커질 수가 있지만 4월 초중순 같은 경우에는 3월에 덜 올랐던 업체들, 즉 이제 아무래도 헬스케어 업체들 같은 경우를 조금 더 보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4월 말에는 이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현금 흐름이 양호한 퀄리티주 월간으로는 조금 더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퀄리티주라는 게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서학개미들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SBB 사태 났을 때는 SBB 엄청 사시더라고요. 네, 어떤 종목 대표적으로 유명하게 보세요? 네, 그 기업들은 네. 퀄리티주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죠. 힘들 것 같은데 네. 네, 퀄리티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로 보실 수가 있으실 네.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그리고 주주 환원 매력이 높은 업체들 그리고 시장 지배력이 높기 때문에 경쟁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대표적 업종별 대표 기업들이 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헬스케어 중에서도 이제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이러한 업체들 또 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저기 장단기 투자 전략을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여기 좀 자세하게 설명 들어볼까요? 애플을 네. 유망하게 보시네요. 애플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중장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연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형 IT 업체들 그리고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는 시기에도 조금 더 볼 수 있는 보안 방산 기업들 그리고 이러한 업체들도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예. 하면은 이 실적도 양호한데 배당 매력도 높은 이러한 P&G와 같은 업체들 꾸준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등락은 반복이 되겠지만 리츠 업체들 있으시겠고요. 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측면입니다. 네. 4월은 상승 여력 조금 더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대형 IT 퀄리티주 조금 더 보실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이게 QUAL이 맞습니다. 퀄컴이에요? 아닙니다. 아, 이게 뭐예요? 퀄리티주. 아, 퀄리티주. 네. 퀄리티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네. ETF다라고 좀 보실 ETF, 수 있겠습니다. XLK는요? XLK 같은 경우에는 대형 IT 여기 왼쪽에 있는 걸로 퀄리티주 대형 IT가 포함이 되어 있는 ETF의 약자군요. 맞습니다. 예. 개별 기업으로 보시면 네.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큰 만큼 개별 기업은 위에 있는 애플 같은 경우를 저희가 연간으로도 꾸준히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업종별로 보면은 오히려 대형 IT 업체들 조금은 이 반도체 업체들보다도 이 상승은 상대적으로 3월에 제한적이었던 만큼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래에 고용 증가세 둔화 시 주목해볼 만한 종목군에 대해 써놓으셨는데 사실 졸트 보고서도 별로 좋지는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고용이 이게 계속 안 좋을 걸로 보세요? 고용이 계속 안 좋달까 계속 너무나도 강했었는데 그게 조금 둔화가 될 것이다 예. 라고 지표들이 예상치도 그렇게 나오고 컨센서스 자체도 그렇게 형성이 되었는데 그것보다도 너무 하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어요. 예. 그 영향 때문에 이제 주말 사이에도 영향이 컸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일 앞에서 저희가 대화를 나누었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자체도 조금 이제 약화될 수가 있는 만큼 예. 그런 측면에서 반발 매수 조금 더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IRA 법안과 관련을 해서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가 된다라는 측면도 사실은 전기차 업체들한테는 또 관련적으로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네, XLY는 이것도 ETF인 거죠? 맞습니다. 경기 소비재? 네, 경기 네. 소비재와 관련된 ETF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대형 업체들의 비중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단기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기대되는 업종들 에너지 리트 네, 쓰셨네요. 네, 맞습니다. 요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3월에는 좀 조정이 컸지만 4월에 단기적으로 톡톡 튀어오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드리고자 뽑아왔습니다. 왜냐면 SBB 방금도 말씀을 네. 주셨지만 상당히 리스크가 높은 이러한 업체들로도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업체들이 단기적으로 튈 때 그 업체들은 조정을 받을 때도 좀 크게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함께 조금은 빠질 수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 매출 그리고 이익 자체는 조금씩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업체들이 있는 만큼 그러한 기업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에너지 보니까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게 최근에 OPEC 플러스의 감산으로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의 IB들도 국제 유가 지금 연간 전망을 상당히 또 높여놓은 곳이 많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미국 경기라든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원유 가격이 다시 튀면은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다시 심해지기 때문에 네. 기준금리 더 올라가면 안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커지면서 원유 가격이 크게 튀었던 시기이고 네. 지금은 아무래도 70선 정도까지 가면은 항상 조금 OPEC 측면에서도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거는 조금은 투자 아이디어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워낙 이제 변동성은 크겠지만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단순히 이제 공급을 어느 정도 줄이는 게 아니라 수요가 개선된다라는 측면이 반영이 돼야지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난해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 그리고 우리가 유망하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과 그리고 ETF까지 자세하게 진단을 해봤습니다. 최보원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